재난 발생 두세 시간 후에 도착하신 거예요. 의료진의 팀원으로서 조용히 역할을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에 갔고요.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을 찾아 직접 의료 활동을 벌였다고 알렸던 한 민주당 의원. 하지만 사상자 구조로 1분 1초가 급박했던 그 시각. 그는 출동 중인 닥터카를 자신의 집 앞으로 불렀고 응원을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현장에서도 별다른 의료 활동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한 1, 2분 같이 있다가 무슨 장관님 모셨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셨고. 그날 밤 이 국회의원은 왜 닥터카를 부른 걸까? 이번에 그 태안 참사건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의원님 계세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재난 현장으로 자진해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3, 4명이 한 조로 구성되는 재난의료지원팀, 바로 디멧인데요. 이 디멧들이 현장 의료 활동에 신속하게 투입되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 가운데 하나가 이 닥터카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당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현장으로 출동 중인 닥터카를 본인의 집 앞으로 불러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인지, 이로 인해 무슨 문제가 초래된 것인지 집중 추적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취재진은 이대역 인근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의원 부부가 닥터카를 탑승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는 불과 200m 거리. 이 앞에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볼 수 있어요? 아, 되죠. 예. 한 달이 지났으면. 원래 보안기간이 15일인가 20일인가 그래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의 닥터카는 참사 현장인 이태원까지 최단 거리인 강변북로가 아닌 합정역과 신촌역, 이대역을 경유했습니다. 신 의원 부부를 태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착까지 25km를 가는데 54분이 걸렸는데 같은 거리를 25분 만에 주파한 다른 병원보다 30분 가까이 늦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긴급 차량을 우회하게 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휴직한 소방관인데 큰불 났는데 나도 좀 안다고 불자동차 우리 집 근처로 불러서 간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모바일 상황실 전문입니다. 여기에는 구조에 참여한 디멧 14개 팀과 중앙응급의료원, 복지부, 소방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한 현장 상황 일체가 적혀 있습니다. 새벽 12시 44분, 명지병원 의사가 보고한 출동 인력 명단에는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3명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신 의원 자택 인근으로 향하던 새벽 1시 보고에도 신 의원 부부 이름이나 동승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날 당시 이태원 일대 상황은 어땠을까? 취재진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구조 활동에 나섰던 서울 지역 디멧팀 소속 의사 최한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경기권역병원에 의료진 투입을 요청할 당시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 의사가 더 필요하다 계속 요청을 합니다. 모바일 사항실에. 그걸 토대로 또 다른 팀 디멧 요청 계속 하는 상황이었고. 명지병원 닥터카는 경기권 병원 가운데 가장 먼저 출발했지만 도착이 늦었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 경증 환자 재검진 등을 수행했던 다른 경기도 소재 병원들과 달리 대기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는 없었어요. 도착할 당시에는 이미 우리가 다 상황이 다 정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 씨는 특히 닥터카에 함께 탔던 신의원 남편은 치과 의사기 때문에 응급의료 매뉴얼상 디멧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치과에서 태웠다는 거는 사실은 일반인 태운 건 마찬가지예요. 치과에서 한의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매뉴얼 자체에. 지난달 26일 취재진은 명지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신의원을 데리러 가던 중 닥터카가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도착이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응급구조사가 운전을 했잖아요. 이 친구가 서울 시내 운전을 안 해본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길을 잘못 들어서 노선을 좀 종리타를 하는 바람에 조금 거기서 헤맸고 시간을 지체했고. 그 길이라 하면 그 신의원 태우러 가는 길에?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신의원 남편이 동승하는 것도 사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갔는데 두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세요? 뭐 보좌진이세요? 보좌관이세요? 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때 남편이란 걸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남편인데 지금 남편도 공항에서 의사라서 현장에서 필요할 것 같지도 몰라서 내가 자는 거 깨워서 나왔다. 취재진은 신의원 부부가 탑승했던 닥터카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해당 차량은 구급차가 아닌 9인승 승합차. 내부로 들어가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해보니 최근 목적지 검색 목록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해밀턴 호텔과 도착지인 명지병원만 나타날 뿐 신의원 자택 인근을 경유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왜 신현영 의원 집은 경색지에도 없고 목적지에도 없습니다. 안 되는데? 차량 블랙박스에선 당시 영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신의원 자택 인근까지는 차량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거기는 기록이 없어요. 보셔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뭘로 찍으셨대요? 보통 책임자님 뭘로 찍으세요? 그 핸드폰 내비? 그렇죠. 사이렌이 켜지고 환자 이송이 가능한 구급차가 아닌 9인승 일반 승합 차량을 이용한 건 경기도 출동병원 가운데 이 병원이 유일합니다. 명지병원이 구급차가 아니고 일반 차라고 좀 의아하네요. 저희는 계약 면제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타고 왔거든요. 이 병원이 위탁하는 사설 구급차 업체를 찾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업체 관계자는 참사 당일 새벽 병원으로부터의 출동 요청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왜 이태원 참사 때 여기 출동 혹시 하셨었는지? 아, 우리는 나간 적이 없어요. 연락 받은 게 없으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 명지병원 요청하면 10분 내로 명지병원까지 가실 수 있어요? 요차도 여기도? 그럼요. 그게 한 10분, 15분 정도?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신의원은 이 병원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병원 측은 신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뭐 병원이 뭔가를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하거나 내지는 신의원에 무슨 동조를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우리는 동조한 게 아니고 신의원한테 거꾸로 얘기하면 저걸 해서 지금 저 병원이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의원은 어떻게 닥터카를 불렀을까? 취재진은 당일 신의원 부부와 동승해 이태원 현장에 출동했던 의료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해당 의료진이 언론에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람이 명절병 출신이지 저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자원봉사님인데 이걸로 얽혀가지고. 이 의료진이 상황실로부터 출동 대기 요청을 받은 건 오전 12시 33분. 그로부터 2분 뒤 신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픽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저희가 출동 요청 받은 이후에 바로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잖아요. 그럼 요청이 오고 얼마 만에 신의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1, 2분 정도였을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그 두 부부 탄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뭐 별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면은 좀 이상하다고 여기셨다거나? 전화번호로 요청 왔으면 당연히 오피셜하게 요청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걸 개인적인 요청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국회의원이 저희가 그거 거기 출동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걸 누가 의심하겠어요? 자기도 같이 출동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신의원이 저희 재난번호를 어떻게 아는지도 좀 궁금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요청하는 건이라든지 이런 것만 쓰게 돼 있지 그 외에는 다 불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는 신의원이 해당 병원의 팀원으로서 현장 구조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짐의 폐찰 그거는 이제 신의원이 달라고 해서 차에서 주신 거예요? 병원 출신이고 병원에서 그 의료명 소속의 팀원으로서 활동하겠다 하니까 그거를 줬는데. 그런데 현장 도착 2분여 만에 신의원은 복지부 장관 쪽으로 자리를 옮기며 팀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한 1대분 같이 있다가 장관님 모셨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셨고. 그럼 장관님 보러 가신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시진 않으신 거예요? 네. 신 의원은 복지부 장관과 현장 소장의 브리핑을 함께 청취한 뒤 새벽 2시경 이태원역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구조작업은 계속됐고 디멧 응급활동은 새벽 3시 30분이 넘어서야 종료됐습니다. 취재진은 가장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있었던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그 새벽 3시까지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나요? 그 당시에도 근데 계속 경증 환자들은 있었고요. 경증 환자들은 계속 있었고 환자 분류랑 처치랑 이런 거를 2시 넘어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환자 다 정리하고 현장 정리하고 텐트 해체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소를 한 거였어요. 이 의사는 당일 자택에서 참사 소식을 접하자마자 병원으로 출근했고 현장 출동팀에 합류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데리고 가기보다는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집결을 하고 빨리 가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기는 하니까요. 당연히 그 의료 장비들을 들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병원에 와가지고 그 장비를 챙겨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당시 사력을 다해 구조 활동을 벌였던 일부 의료진들은 이런 논란에 연루되는 현실에 허탈감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재난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해서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누가 잘못했고 디메팀은 뭘 잘못했고 약간 이런 식의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가장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골든타임이 단 4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던 신의원. 대부분의 골든타임 뭐 4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그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어떤 그 재난 응급팀의 활동을 지체시킨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7일 취재진은 신 의원에게 닥터카 탑승 경위 등을 묻고자 국회 의원실을 찾았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계신가 하고. 아, 저희 그 이번에 그 태안 참사건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의원님 계세요? 하지만 신 의원을 만날 수도 관련 입장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닥터카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신현영 의원은 본인의 SNS에 개인이 아닌 팀으로 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이런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이 닥터카 탑승을 위해서 일반인은 물론 의료진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는 병원의 한라인 번호를 습득할 수 있었던 건 응급의료상황실장 말대로 국회의원이란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재난을 정치화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회의가 열린 지난달 27일. 차명일 중앙의료원 응급의료실장은 자신이 참사 당일 신 의원에게 병원 한라인 번호를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재난 현장을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알려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라인 번호 유출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즉각 비판했고. 네, 한라인을 번호를 알려준 거는 그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가 맞고요.
차 실장은 취재진의 질의에도 침묵했습니다. 혹시 신의원께서 김혜수로 같이 참여했더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센터장님께서 결정 내리신 건가요? 중앙의료원 측은 신의원이 당시 참사 상황을 지휘 중이던 차 실장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차관 팀장님 쪽으로 전화하셨고 2시 30분 조금 넘은 시간대라고 저는 들었고요. 경기도까지 출동 요청을 준비하던 시간대였습니다. 신의원은 차 실장과 과거 명지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 신의원을 잘 아는 국회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때부터 가깝게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차명이라고 원래 친해요, 둘이. 원래 명지병 있을 때부터 둘이 친했고 네. 차명이는 그 사람이 소방청인가 어딘가 잠깐 나갔을 때 있었어요. 네. 그때도 친하고 자주 보고 가끔 보고를 했었어요. 뉴스를 보든 누굴 보고를 받고 네. 차명이를 거기 있으니까 차명이한테 연락해가지고. 명지병원 측은 신의원이 병원 한라인뿐 아니라 의사에게 개인적으로도 연락한 사실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씨도 왜 이 전화로 자기한테 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참사 직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행적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던 신의원. 브리핑 받으시고 옆에서 참관하시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해라는 겁니까? 사진도 찍히시고. 알고 보니 신 의원은 장관의 현장 브리핑 자리에 동석한 데 이어 장관 차량을 타고 상황실까지 방문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 의원의 갑작스런 합류로 이길 복지부 차관은 차량에 타지도 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못 타셨죠. 신 의원님이 먼저 요청하셨죠. 같이 가도 되냐고. 그때는 장관님이 지금 당장 급하게 빨리 상황실로 이동하시는 게 중요해서 뭐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거를 하실 겨를이 없으셨고 빨리 이동하자고 해서 이동하신 거죠. 차관이 못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보다는 차관이 더 이 주무부처의 차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건 좀 안타깝죠. 참사 이튿날 SNS와 여러 매체들을 통해 자신의 구조 참여 소식을 스스로 알렸던 신의원. 그 재난 발생 두세 시간 후에 도착하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의원이 재난 현장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재작년 1월, 그가 경기도 소재 한 코로나19 병동을 찾아 봉사활동 중이라며 올린 게시물. 병원 CCTV를 촬영한 사진은 환자의 얼굴이 고스란히 공개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버젓이 공개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그게 찍혀서 올라갔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뭐 제공을 해주거나 이런 거 아니고. 신 의원 측은 의원이 직접 한 일이라며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원님께 확인해봐 주실 수도 없으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선을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현장에 가서 나 현장에 있었어라고 일종의 자기의 정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칫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겠다. 닥터카 갑질 의혹에 휩싸인 신 의원. 지금은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한라인으로 직접 전화하시는 게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인지하셨던 것일지 좀 관용차는 혹시 어떻게 타게 되신 것인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 따로 입장 내신 거예요? 그는 명확한 해명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 등 당 차원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뭐 책임이나 뭐 사과 발언을 요구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관련해서는 얘기 진행된 게 없어서 예, 그것도 관련해서는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었는가? 우리가 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나가 바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거든요. 그 시간대에 다른 디메트 팀은 뭐를 했고, 예? 그리고 그 시간보다 좀 더 빨리 갔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바로 그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경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한 업무 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 5건의 고발을 접수했고 지난달 26일 명지병원 의료진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거부할 권한이 본인한테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이제 책임은? 책임을 묻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좌절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선의를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재난응급의료 대응이 근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체계가 무너지고 흔들리면 피해는 국민들이 입어요. 의사 출신으로서 현장에 달려간 신현영 의원의 선한 마음과 진정성까지 의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국가적 재난이 일부 정치인들의 홍보의 장으로 악용돼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런 이유로 국민들이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쉽게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탐사보도 7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Y바흐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뭐 집이 몇천 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고 Kim likely got done with this incident as pleased as he could be because he defeated South Korea. 사전에 지형 분석을 해서 이 시간을 딱 정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모기 한 마리 잡는데 식할 삽자로 몽둥이 다 등장한 거거든요.